광천 토불새우전. 네. 그리고 광천 김이 정말 유명합니다. 그렇죠. 오셔서 드셔보셨나요? 네. 당연하죠. 이곳에 오자마자 네. 탤런트가 왔다고 김을 그냥 엄청나게 많이 주셔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이분이 탤런트예요. 네. 네. 우리 이정성 씨가 오셨다고 네. 또 주민분들이 막 챙겨주셨나봐요. 그렇죠. 그 맛이 어땠어요? 아, 정말 네. 그 맛이라고 그럴까, 윤기라고 그럴까, 이런 게 딱 안 먹어보기만 해도 침이 나먹어. 그렇습니다. 네.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해드리자면요. 네. 정말 감칠맛 나고 감칠맛? 고소한 것이 정말 임금님 수라상에도 올랐다고 하잖아요. 아,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뭐 하루 3끼 4번 먹어도 질리지 않는 그런 네. 광천김입니다. 네. 여러분 광천김 많이 드시고 광천에 많이 놀러오세요.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무대 이어갈까요? 네. 네, 자 이번에 만나볼 분은요, 이분은 아주 음색이 네. 굉장히 짙고 깊고 여러분의 감성을 싹 녹여주실 그런 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아, 그렇습니까? 네, 네. 이치령 씨의 무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고소한 음색의 중년 신사 이치령 씨의 무대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세요.
광천 새우젓 축제 제가 자주 다녔습니다만은 오늘 이렇게 많은 분이 모인 데서 또 노래를 선물하게 된 것도 영광입니다. 제가 어머님 용서하세요 부끄럽지 않소 이후에 신곡으로 지금 부른 어머님 엄마의 아리랑 또 이번에 두 번째로 불러드릴 애수 여러분들에게 사랑받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여의대로 우리